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What's up, 홀릭입니다. 잘 들리시죠? 오늘도 가볍게 제품 리뷰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이거 뭐냐 도블 캠핑이라고 하는 보드게임 플레이하는 거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혜윤님. 이 게임 뭐 해볼래? 공유해보고 싶은 거. 저는 새쌍둥이 할래요. 이거 뭐야? 아까 맨 마지막 했던 거? 맨 마지막 했던 거. 그래? 그럼 사볼까 일단. 근데 게임이 쉬워가지고 이거 애기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입문자들, 우리 애들, 우리 친구들 해야 될 말고 그냥 입문자들 하면 좋은 것 같아. 자, 룰 가장 설명 간단히 이렇게 9장 이렇게 깔아두고 덱 이게 놔두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똑같은 그림 크기는 달라도 똑같은 그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세 개 어디 보자. 봐봐, 침낭. 그럼 외치고 요 카드들 내가 먹고 그다음에 카드를 이렇게 다시 깔고 여기서 또 찾고 가방 외치고 찾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을 계속해서 이 필드에 똑같은 그림이 없던가 이 덱을 다 써서 아홉 장을 못 깔던가 하면 게임 끝.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. 이거면 설명 충분하지? 뭐 이렇게 뭐 없지? 어려운 게 없어. 다시 가보실까요? 가보시죠. 자, 시작. 칼. 달달달. 오우, 안 누웠어, 눈에. 나무. 안녕. 하모니. 나 왜 눈에 안 들어오지? 불. 뭐, 아, 나 이 카메라. 아, 이 사람 진짜. 눈을 떼면 안 된다고. 초콜릿. 와. 동남아. 이러지 마. 캐리어. 불. 어이, 파이어. 이제 없어. 이거까지만 하면 되나? 그런가? 여기까지 마지막 할까? 야, 가리지 말고 술렁. 지사하네, 진짜. 여기 더 이상 없는 거 없고 캐시 세볼까? 나빠도 18이구만. 예, 이겼어. 이거 재밌다. 이거 약간 내기는 되겠다. 약간 뭐라 하죠? 미니게임 같은 거니까 지금 여기 다섯 개 있단 말이야. 뭔가 예를 들어 뭐 커플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 진실게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벌주라든지 뭐 이런 거 해놓고 간단한 이걸로. 밸런스 괜찮네. 이거 약간 아이스브레이킹 용으로 하기 좋은. 대신 우리 애들이 하는 것처럼 볼륨이 큰 게임은 아니지만 가볍게 인고맙습니다. 애들이 하면 좋겠다. 그리고 이거 오버나이즈가 필요 없는 게 이거 딱 통이 있으니까. 이제 또 하자고. 이렇게. 오, 이거 알지? 요정 컴님. 전 몰라요. 오, 아저씨. 주민번호 말해?